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트로트계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가수 금잔디가 4월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그녀의 행사비는 과연 얼마나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잔디의 최근 활동과 함께 그녀의 놀라운 수입을 공개합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트로트 여왕 금잔디가 최근 동작곡한 전국 노래자랑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지난주 방송된 인생샷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방영된 인생샷 2071회는 전국 시청률 6.2%를 기록하며 지상파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샷은 지난 6주 동안 평균 시청률 6.1%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금잔디의 특별한 무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녀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금잔디는 이번 방송에서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탁월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인기곡들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방송 후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잔디는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존재감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동작곡한 전국 노래자랑에 초청된 금잔디의 무대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여왕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금잔디의 독특한 무대 스타일과 감성적인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금잔디의 인생샷 출연과 동작곡한 전국 노래자랑 초청은 그녀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며 금잔디가 선사할 더 많은 감동적인 무대를 기다리겠습니다.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금잔디는 최근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출연료는 회당 1200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 달 동안 3번의 행사에 참여하였고 각 행사에서 회당 1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4월 한 달 동안의 행사 출연료는 총 36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그녀는 각종 방송 출연 및 팬미팅 등에서도 활동하며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전국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그녀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그녀는 5개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각 방송에서 회당 1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금잔디의 4월 수입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익은 금잔디의 이름과 작품에 대한 진지함에 걸맞는 것입니다. 그녀의 독특한 무대 매너와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인기곡들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트로트 여왕 금잔디가 이번에는 가수가 아닌 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에세이 금잔디 트로트 가수가 전하는 황금 행복가 지난달 출간되었고 현재 많은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음악 외에도 자신의 삶과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고자 첫 번째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금잔디, 트로트 가수가 전하는 황금 행복는 그녀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녀가 어떻게 트로트 여왕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잔디의 에세이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글귀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노래와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이번 에세이 출간을 통해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번 도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와 따뜻한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앞으로도 가수와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무대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글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녀의 두 번째 책 출간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는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잔디의 첫 번째 에세이 출간 소식과 함께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그녀의 음악과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와 행복을 느끼길 바랍니다.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